오늘 본문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세례 받은 분들은 정말 그냥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만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 말하기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도 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 그러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옵니까? 묻습니다. 내 동족이다, 내 가족이다, 내 동네 같은 사람이다, 내 국민이다, 내 직장 동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신 그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약 1000m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제사장 자기 직무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옷도 벗기고 옛날에 옷도 도이니까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레인도 그냥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에 와서 그를 보고 도와줬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 그랬지요.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웃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걸 이 시간에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사랑. 이웃사랑 많이들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고 이 내용도 잘 아는데 한 번 더 다시 우리 확인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웃사랑은요, 네, 이웃을 네,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장 사랑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네, 보고 불쌍히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같이 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 예. 자비, 긍휼, 인자, 불쌍히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천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죽어가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 있어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긍휼,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다 같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 때문에 외아들을 보내는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죗값으로 마귀의 종노로 타다가 죽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안타까워 불쌍히 여기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구원을 길러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불쌍히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만극 가진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함으로 정말 베풀어야 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들에게 마땅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이 그런 하나님이 불쌍히 있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 이 사랑이 그것부터 출발할 수 있는 아무리 불쌍한 사람 봐도 불쌍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 가르치신 이웃 사랑은요, 네, 이웃의 입장에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주 간 사람 봤는데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 레인도 역시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죽어가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도 제대로 크게 못 지르고 그러면서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그냥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은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는 가장 사랑이 많을 것 같은 제사장과 레인은 강도 만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입장에 생각하고 그냥 갔다 그러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면 죽어가는 저렇게 도움을 호소하는 저를 도와주자. 그래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제가 뭐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뭐 외박을 도박을 하고 합니까? 우리 가족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고. 나 같은 남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봐요. 나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러므로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나는 내 방법대로 사랑했다 그지.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느끼기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지 아버지가 아니다.
내 남편은 목사님이지 내 남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네, 교회는 사랑하고 성도는 사랑하면서 자기들은 사랑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나는 내 입장에서 가족을 사랑했지 아내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목사님으로서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노굿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70이 돼서 이제서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가족을 사랑했는데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드디어 목사가 가족 사랑했는데 가족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사랑만 했기 때문에 문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인이 왜 이 사람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기도한 일이야. 그냥 두고 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속으로 기도할지 몰라요. 그는 악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 강도 만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입장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 강도 만난 자 입장에 사랑이 아니다 이거지. 그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웃 사랑은 너 입장이 아니고 너의 도움 필요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해야 돼. 그럴 때 이 진정 이웃 사랑 행해질 수 있는 거야. 네, 성경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는데 아가페는 이타보니의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이에요. 나보다도 이웃 중심입니다. 이웃이 뭔지. 예,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 성금을 내도 이웃을 불쌍히 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웃 성금을 낼 때 이웃 사랑이 되지만 자기 자랑이든지 자기 선전을 위해서 이웃 성금을 낸다면 그것은 예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요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기주의 팽배하다 보니까 애기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팽배하다 보니까 나 귀찮으니까 그냥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런 관점과 생각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이 사랑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교육자는 성도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도는 교육자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 가르치신 이웃 사랑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구체적인 행동 실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레위기 19장 18절 등 성경에 기록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천하는 것이 싫어서 실천하는 것이 귀찮아서 실천하는 것이 위험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을 한 겁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한번 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요 다같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구제의 행동입니다. 구제의 행동입니다. 돌보아 줄 때도 가서 피도 닦아줄 것이고 마사지 해줄 것이고 약도 발라줄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것도 줄 것이고 옷도 입혔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밤새 돌봐준 겁니다. 이튿날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한 30만 원, 2, 30만 될지 모릅니다.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동한 거다. 구체적으로 실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양들에게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이불을 줬고 목마를 때 많이 줬고 굶주릴 때 먹이를 줬고 병들 오게 할 때 돌아봤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소자 하나님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먹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주고 헐벗은 사람이 입을 주고 병들 때 오게 할 때 돌아봤다. 구체적으로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너는 내가 오게 가질 때 가부터 목마를 때 그렇게 안 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지으면 주님이 근지지 있습니까? 그럼 우리 근지 있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하는데요.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알기는 잘 알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행동 안 했다. 실전 안 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을 함께 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왜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참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된다. 행할 때 믿음 있는 것을 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내 본 아버지 집에 떠나라, 내 쫓으라, 할례해라,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행했습니다. 그 행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의 구제의 표현인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행함으로 참믿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행하는 자가 참믿음을 소유한 자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또 오늘날 우리 문제가 뭡니까? 알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교회에 일하는 교직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을 너 잘 아는 사람이죠. 잘 알기는 잘 아는데 문제는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작은 숫자의 성도들이 어떻게 빨리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들은 행했다고 합니다. 행했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예, 전도가 된 겁니다. 성경은 일러줍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요, 다 같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잘 아는데 행하지 아니하니까,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 이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말만 잘 행하지 않는 소리죠. 성경 일러줍니다. 알고 잘못 행한 사람이나 모르고 잘못 행한 사람이나 잘못 행한 건 마찬가지가 다 벌을 받는데, 알고도 잘못 행한 자가 더 많은 벌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안 돼, 머물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을 행하고 실천해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때 하늘의 영광이 돌아오고 상급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의 문제가요, 성경의 오묘한 지식과 성경의 오묘한 그는 어떻든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신앙세례 성립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례 정도 받으면 알 것 기분 좋다 합니다. 문제는 안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더 깊은 것을 몰라서 문제는 게 아닙니다. 신앙세례 더 깊은 차원은 성경을 쪼개고 파고 해서 더 깊은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더 진정 깊은 차원은 내가 이미 아는 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과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머릿속에만 가둬놓기 때문에 하나님 깊이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신앙생활 밤낮 얕은 물가에서 노다그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잘 알고 말로는 잘하는데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웃 사랑, 그것은요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마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길 것이고 사람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것은 희생의 실에서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귀찮아서 나 안 해도 남이 하겠지, 내가 도와준다고 그 사람 사나, 죽을 사람 어차피 죽을 거고 안 죽을 거면 또 살겠지, 어쨌든 머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복잡한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 구체적으로 그를 돕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 행동은, 실천은 모든 것이 다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강도를 만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곳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럼 강도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는 이 머뭇거리다가는 우리도 강도 만나면 안 돼 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마라인은 그는 상을 모르는 바보로서 아니라 그는 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말에 태울 짐승에 태워서 주마로 데려가고 그리고 치료해 주고 도와줘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다음날 돈까지 주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희생입니다. 먼저요 시간 희생이죠. 근데요 하룻밤 잤어요. 그 사람과 같이 이튿날에 돈 주고 떠납니다. 엄청난 시간을 희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물질을 희생한 겁니다. 포도주, 기름, 거기다가 싸매는 거, 뭐 거기다가 뭐 이거 저 먹이고 뭐 하고 갈 때 돈까지 또 두 대내를 주고 물질을 희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 몸을 희생한 거예요.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을 그 사람을 갖다가 대신 태우고 아픈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발로 제대로 못 타잖아요. 태우기 힘들었을 겁니다. 태우고 데려가 자기 몸을 희생하고 그리고 돌보고 뭐하고 다 희생하고 거기다가요 예, 자기 계획을 희생한 겁니다. 그 사람도 그래 갈 때는 자기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도와준다고 하루를 그 주막에서 잤어요. 그러면서 급한 계획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뭘 희생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생명 희생을 각오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머뭇거리다가는 강도가 나타나자 자기까지 해치고 뺏어갈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이 상존한 곳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도움이 절절히 필요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가지 못하고 그 사람의 피로를 채우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는 희생에 대한 각오가 없으면 이 사랑을 실제 못합니다. 그는 자기 몸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결국 생명까지도 계획까지 희생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이 사랑 실전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복받으러 교회 나왔는데 내 좋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내가 왜 그런 희생을 해? 오늘날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그 배에서 다 걸리는 겁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 못 박게 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은 알고 믿으면서 그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네게 세김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자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불구하고 우리는 희생을 치라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우리가요 이웃을 정말 자기 생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 오른편의 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읽어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요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 제가 늘 드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의 복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기 생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데 그 희생은 결국 자기의 복을 줘요.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희생하는 게 아니고 복 주시려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희생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려는 희생, 그리고 내가 희생할 때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내가 복받는 길이 된다, 하나님 영광이 된다, 이웃의 덕이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알 때 이 희생이 기쁨으로 되어지고 이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나는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기만 하지 말고 자기 희생에서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랑이 실천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긴 아는데 말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러면 주님께서 내 믿음이 어딨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나를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이 설교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오늘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든지 사마리아인처럼, 아니면 안 돼, 그것이 안 되면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결국 승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